때려. 본체 때려. 아니, 그거 말고 때려. 아이, 뭐. 그래, 교체하자. 마법에서 힐스. 힐스 못 쓰지, 비정규라서. 야. 붕괴 써, 그냥 붕괴 쓰고. 교체. 주시, 좋아요. 주시가 중력 기술 있죠. 봉구 대신. 보탕, 좋아. 드디어, 아. 왜 팔을 쏘는 거야? 링구는 교체하면 안 돼요. 링구는 셔틀이니까. 쌍화탕으로 살려주자. 쌍화탕으로 아이템 들어가서. 쌍화탕. 살려주고. 기도해서 면역스. 먼저 면역. 어우, 야. 마법에서 마법 못쓰지. 아이템 들어가서. 어딨어. 빨리. 성스러운 물. 쓰고. 교체. 몰라, 교체. 부활해, 부활. 부활. 붕괴. 900, 좋아. 나쁘지 않아. 당연히 아드죠. 젠 부활해주고, 아드레날린. 체력이 몇인지 보고 싶다. 너 맞아도 돼. 넌 버틸만해. 넌 튼튼해. 부활. 나도. 부활하라니까 뭘. 헛소리야. 아이템에서 원기에. 이거 써, 그냥. 몰라, 써. 완전 회복시켜주고. 그거 쓰니까 그거 쓰는 건 너무하지 않니? 비아그라. 용비닐 본체에다. 아니, 그걸 왜 때리냐고. 아이고, 이상해. 화살표가. 너 그거 있지 않냐? 천명의 기운인가? 그래, 걸어. 천? 오, 야, 딜이. 보죠. 오, 야, 보탕 센데? 붕괴. 2000. 아, 쟤 버립시다. 안 되겠다, 쟤는. 교체. 그래! 아, 쓸모없는 애 와버렸네? 됐어, 딜러. 몰라, 딜러. 야, 쎄다. 뭐? 뭐야, 왜이래. 몰라, 비정육류해. 몰라. 깨뚫어. 들꽃, 아, 지금 꽂나보다. 방어력 약하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잠시. 아, 잘못 눌렀어, 잠순 아니야. 아, 흔들려, 하면 흔들려. 붕괴. 800, 아, 왜 그래, 또. 800 아니잖아. 천명의 기운. 아니지. 그래, 살았지, 다. 힐스. 힐스 못 써? 날벼락 때려, 그럼. 지금이야, 지금. 지금. 아이템에서. 비아그라 써. 지금 써, 그냥 써. 지금 쓰고. 자네가 천명의 기운을 쓰게. 좋아. 할 수 있어. 너도 날벼락. 할 수 있어. 2분 남았어. 2000. 시간 끌지 마. 뭐 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시간 끌지 마. 깼어? 이야. 지상 생명체가 전멸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겼으면 됐어. 그냥 배드 엔딩으로 가자. 발전소 아직 공전 궤도 위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이 공원을 전체 폭파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고대인의 후손만이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은? 엄마는? 아! 가자, 가자, 가자! 이걸 또 혈통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근데 어떻게 내려가려고? 배가 없잖아. 배가 없잖아. 우주에서 어떻게 내려가려고? 그만 자. 일어나. 좋아요. 드디어 서프라이즈야.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서프라이즈야를 유튜브에서 100화가 넘거든요. 오늘 하면 120화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2400분. 30시간 넘는 거 같네요. 40시간? 40시간이네, 40시간. 40시간 넘겠네. 야. 이거 받을 때 정말 저는 한 2시간이면 깰줄 알았어요. 이 노래 쳐서 나온 거길래 2시간이면 깰줄 알았어요, 정말로. 진짜. 이게 엔딩을 본 다음에 잡을 수 있게 컨텐츠가 있긴 한데, 야, 아닌가? 엔딩 보면 뭐 캐릭터가 삭제된, 아니 그럴 리 없겠죠. 세상을 구했으니까. 가장 웃기고 착한 개그 계속 소통한다. 원래 쭈봉 설정을 나이트를 비슷하게 하려 그랬다네요. 역해가 없잖아. 순수 창작 캐릭터다. 아, 처음에 주시 나왔을 때 마음에 들었었어요. 좀 늦게 나온, 비교적 늦게 나왔죠, 초반에 비하면. 아주 오래된 친구. 주시가 생긴 것도 되게 매력 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킹빅. 베스트 프렌드. 악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갈가천사 타입의 주인공 한 명씩은 있어도 될것 같아서, 5대5 가림마. 미르비스, 그래. 야, 미르비스, 일로 예쁜 것 봐. 당신 사귀어 전 여친이다. 야, 지니로인. 치즈, 시트콤 프렌즈에 출연한 로봇이다. 아, 모르겠네요. 베지터. 감히 나의 회복력을 물러보다니. 두길. 얘도, 아, 킹, 역삼각도 이유가 있었네. 처음 끝까지 얼굴 나오지 않고 끝나지만, 괜찮은 소재로 등장했다. 소피아. 덥수루크스. 실질적인 주인공이며, 죄책감이 시달려. 덥수루크스도 은근히, 존재감이 강해. 아, 그런가 보네요. 참으로 크나큰 자질을 지녔다. 대학자님 지인. 지인 위주로 다 만들었다는? 동료였던 애들 플러스 스토리 캐릭터만 소개해주는 형식인가요? 아마, 뭐야.
그렇군요. 결혼하신다. 축하드립니다. 제작자님, 행복하세요. 제 얻은 캐릭터가 작가님밖에 없기 때문에 딱 상관없을 거예요. 치즈가 오히려 궁금했다, 그럼. 치즈 맛. 무슨 생선인지 모르니까. 우스타 키오스케. 덕분에 내 중학교 시절은 아이 원츄뿐이다. 저 토럴 씨가 영화 이번에 그거 노래 부르죠? 도박무시로 카. 결국 최종 스킬은 못 얻었네요. 딩고 그 강력하다는 스킬은 없어도 깰수 있는 것 같아요. 개나리 근성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역시 김성모가 최고시다. 폭사 격사 조사. 맛이 달인 그 밖에 엑스트라 맛이 달인 미스터 초밥왕 음식 계열 그 와이섬 요리 대회에서 나왔던 멤버죠. 이렇게 시장 아놀드 끝내주는 자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터미네이터죠? 아놀드 씨 지금 연배가 많으셔서 할아버지의 그 엄청난 근육들이 흘러냈다고 하는데 근데 인디아 존스 안 나왔네? 빠보이, 시금치, 베르세르크, 뮤라 켄타로, 뮤라 아저씨 빨리 신간 좀. 아, 맞아요. 저 아저씨 되게 안 나와, 만화가. 요즘 뭐 나름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안 나왔죠. 식객, 명탐정 코난, 헌터헌터. 헌터헌터에 비할 바안 되지. 베르세르크는 그림을 너무 열심히 잘 그려서 오래 걸린다지만. 처음에. 아시안 프린스. 호텔 지배인. 나홀로 집에 2.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나홀로 집에. 볼트런. 폴아웃의 볼트 13을 컨셉으로 잡은 도시이다. 설정 구조, NPC들이 대사 충돌까지. 대사까지 충실하게 패러디했다. 히달고, 반지의 제왕이죠? 샘 와이즈. 나샘 와이즈랑 포르도 못 봤는데? 레골리앗이랑? 루엔누도 못 봤고. 더 스파이더 5. 더 스파이더 5. 파이널 판타지 6. 스퀘어. 나중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좀 다루기 편하게 나오면은 해봐야겠다, 방송에서. 사서. 나메크성까지 드래곤볼 최고라고 생각한다. 레지던트 이블. 아, 너무 징그러웠어, 이 고대 좀비는 생긴 게. 답지 않게. 박물관, 웅고로 분하고 있는 줄 알았죠? 아니야, 아. 최신의 리메이크가 된 거라서 웅고로까지 돼 있나 보네요? 아니야, 와우지? 와우, 이분 와우하지? 내 하스톤밖에 안 하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하네, 아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타우렌도 있었구나. 라세일 9, 저런 것도 못 봤는데. 인어중 탁구부. 아, 일본 만화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버스 강했어, 진짜. 진짜 강했어요, 그리버스 저거. 데우스. 얘는 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았네요. 교체하면서 해서 그런지. 먹이로 몇 명을 던져줄 수 있다는 게.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관우. 아직 제가 못 보내죠? 현상금에 나오는. 샨노 로샨
전능 기능사 바람 수차자 바이퍼? 이런 게 있었어? 야. 훌륭했습니다. 좋은 게임이에요. 자극적인 것도 없고. 닌텐도, 스퀘어 애닉스, 블리자드, 손놀이. 야,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니. 길고 높은 완성도 멋집니다. 굉장해요.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위험에 따라 다치는 없어요. 마무리 좋아요. 그래, 이렇게 다 나와줘야지. 지네요. 탐정사무소? 이거 그건가 보네. 미드. 300배 중력실. 뭐야? 노땅이라 걱정했지만 그래도 방해는 안 되었으니까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고마움이야. 사나이들 사나이로 동등하게 대하겠다. 뭐 그런 말이요. 무슨 문제 말인가? 아! 불쌍한 놈. 비행선 타고 북부대륙 도착하면 주신다에 돌아가겠지. 고백하려면 지금밖에 없어. 여기서 마무리하란 말이야. 미술비스 그렇고. 설마? 야, 남자다. 말해. 오. 아주 남자답게 잘했구만. 아, 뭐야. 맞아, 닝구 고백해야지. 마무리인데 좋게 좋게 하자고. 보상도?
야, 한층 진화했는데? 역시 복제인간이야. 어떻게 되나 볼까 이제? 다 저장이 되고 끝나면서 아, 없구나. 이런 게 없구나. 야, 그럼 지금까지 서프라이시아 보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게임이었네요. 긴 여정이었네요. 정말 잘 맞는 게임이에요. 세이브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세이브가 된 다음에 평화로워진 세계에서 현상금 찬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저는 내일부터 좀, 요즘 랜선웨인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운데, 저도 컴퓨터 안 될까봐 걱정이 많아요. 좀 그게 가라앉는다던가 해결 방도가 나오면은, 내일부터는 포켓몬 온라인을, 네, 포켓몬 온라인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재봉사 같은 경우 매일 다른 게임을 하는 걸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포켓몬 온라인 하고, 그 다음에 스카이림이나 마운트 앤 블레이드,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아무래도 워밴드나 스카이림 같은 게임은 무겁지 않습니까? 사람도 막 죽고,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포켓몬스터. 서프라이즈야 이런 게임을 중에 섞어서 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만약 이게 랜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은 뭐 받을 수 없다 뭐 그런 게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기 제 스팀 게임 중에서 짧은 거 하나 설정 맞춰서 내일 하던가 아니면은 정안 되겠다 싶으면은 워밴드 스카이림 그런 거 하겠습니다. 방송을 정하는 건 방송 측 전에 제목을 먼저 띄워놓을 거예요. 그럼 제 방송 서프라이시아 봐주신 분들, 생방송 봐주신 분들,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 녹방 봐주신 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그럼 내일 봬요. 자, 그럼.